사람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몸매에 빛나는 눈. 당신은 어디 가고 그랬어? 우리 엄마도 하나 계셔. 이제 다 만난 거야. 알더니 같이. 맞아요. 좀 6.25 사면 또 납치다 해가셨지? 예, 빨갱이한, 지방 빨갱이한테요. 아이고, 많이 닮았네요. 나까지 가겠노 하고 나 동안 기다리고 내고 이렇게 축하 축하 올라오다가 내 아우 만나가지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몇 개 사귀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나. 소야 소야 여기 박수 치면 6.25 때 전사하고 넌 사대명자야. 예. 옥소리도 있고. 네, 어젯밤엔 5시간 그러니까 오늘 아침 새벽 3시 20분이죠. 20분까지죠. 네. 10시 20분에서 3시 20분까지 방송해드리는 동안에 또 많은 가족이 만나셨습니다. 네. 어젯밤 그 이산 가족들의 사연, 한 분 한 분의 사연 모두가 소중한 사연이었는데 지금 얼핏 기억나는 게 어느 누님이 여동생, 아, 남동생을 찾으시면서요. 예전에 그 남동생은 이발소 가기를 그렇게 싫어하고 누나가 깎아주는 머리를 그리도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그 동생의 머리를 만질 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공개월에서 가족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할머니가 호리호리하신 것 같아요. 할머니 호리호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낙동강 다리 피란 갈 때에 네. 그때 다리가 우리 건너고 나서 끊어졌는데 건너지 않고 그냥 저긴 것 같아요. 그냥 끊어지면 다 죽었죠. 못 나오고요. 끊어지지. 여기가 우리 애가 우리가 오다 가서 다리가 끊어져가지고 돌아간 것 같아요. 돌아가서 어딘지. 그러니까요, 그 낙동강 옆으로 피했어요. 우리가 다리가 끊어지니까 그랬는데요. 저게 7살 때 우리 애삼촌 먼 애삼촌 집에 우리 식구가 전부 다 있었어요. 피랑 갔다 와가지고 집이 불타고 없어갖고요 있었는데 그 집에도 가난해가지고 할머니가 차라리 동생 입 안에 들어야 된다고 나무 집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런 말씀 배를 타고 네. 차를 타고 그렇게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고서는 네. 저를 안 만나게 했어요. 그랬는데 마산 가가지고 할머니하고 둘이 살고 오빠는 오빠대로 이제 공부 학교 다녔어요. 다녔는데 할머니가 그래요. 내 동생한테 춘자한테 갔다 왔구만 그래요. 그래 갔다 오시오 그랬더니 네네. 한번 갔다 오시더니요 춘자가 자꾸 언니한테 데려다 달라 그래서 언니 차라리 죽어버리다 그랬다. 그랬으니까 춘자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 그래요. 그러고 네네. 나서 제가 그래도 괜찮으니까 죽은 줄 알아요 저는. 아 그렇게 말씀을 네. 들으셨댔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할머님은 지금 생존해 계시지 않지만은 네. 언니한테 가서는 저 동생이 너를 너무 찾기 때문에 너 죽었다고 얘기했노라 했고 네. 또 동생한테 가서는 언니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할머님 생존해 계시지 않지만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틀림없이 할아버지가요. 네. 저게 피란될 때 김해 수용소에 창고 같은 데서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요. 그리고 아까 김춘자 씨가 언니를 찾으시면서 언니 몸이 좀 성치 않으시다고 했는데 네. 지금 나오신 언니 얼굴 보니까 김춘자 씨하고 얼굴이 많이 닮으셨는데요. 네. 텔레비 나오니까요. 옆에 사람들이 다 닮았대요. 네, 네. 네 많이 닮았다고 그래요. 언니 다른 어머니가... 기억은 없으세요? 네? 다른 어머니가... 기억은요? 어머니가 그때 저기 해가지고서 어머니는 혼자서 다리 방 하나 얻어가지고 나가셨어. 혼자. 어머니가. 어머니는 혼자 일찍이 나가셨고 우리는 할머니하고 오빠하고 나하고 동생 춘자하고 이제 할머니하고 네 식구죠. 네 식구가 먼 친척 집에 의지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동생은 몸도 성하고 저거 하니까 그때는 그 당시는 양녀로, 예, 양녀로 그냥 보낸다고 그러고 보내버렸어요. 언니 얼굴 어릴 적에 그 얼굴 좀 기억이 나세요? 근데 한 가지만 물어봐요. 그때 한쪽 눈에 약간 흰 점이 있었더랬는데 근데 그냥 보면 잘 모르고요. 네. 그때 못을 잘못 치가지 그랬는데 그 나선다고 그랬었는데 나서 언니가 먼저 만져서 보세요. 언니가요.
그냥 봐선 잘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언니가 한번 띵 눈을 좀 만져보세요. 아니요, 만져봐서는 모르고 그런데 본인은 어떠세요? 어머니가 저기서 나를 좀 시골이죠. 아파가지고서 네. 있으니까 쌀 한 공기를 꼬다 놓고서 네. 어머니가 나가시고서 어머니가 나가버렸어요. 안 계셔요. 어머니 키가 어때요? 조금만 하셔요? 그래서 잘 기억이 잘 안 나죠. 지금 저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외할머님께서 동생을 남의 집에 양녀로 보내셨는데 동생이 외할머님을 만나서 언니한테 가고 싶다고 하니까 못 만나게 하느라고 언니한테는 언니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들으셨댔죠. 또 언니한테 할머님께서 가셔서 너를 너무 동생이 찾기 때문에 너 죽었다고 말을 했노라라고 하셨댔죠. 두 분 말씀을 지금 들어보니까 틀림없이 맞으신데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맞은 것 같아요. 동생 되신 분은 어떠세요? 글쎄, 얼떨떨 헤어지기 실감이 안 나시죠? 너무 어리니까요. 저는 이름을 기억 못할 줄 알고요. 여기 내놨어요. 먼저 번에 내놨더니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냈더니 9만 번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어저께 또 동해 가서 또 책자도 하긴 했어요. 했는데 김춘자는 있는데 저하고 달라요. 환경이 다 달라요. 네네. 두 분이 저 저희가 뵙기도 좀 비슷한데요. 좀 더 좀 찬찬히 좀 말씀 나누시죠. 자야 자야 그랬는데 네. 앞에 춘자를 빼고 자야 자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춘자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지 안 네, 하고 있는지. 다른 분들이 지금 또 기다리고 네. 계시니까요. 두 분이 한번 차근차근 말씀을 나눠보시면은 또 다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말씀을 좀 더 나누시죠. 네, 네. 말씀 나눠보시죠. 네, 그럼 유혜리 씨 또 소개해 주시죠. 지금까지 서울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분들 확인하시려면은 783국에 6781번과 5592번 두 대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청주하고 춘천에 나오셔서 서로가 확인하시려는 분들이 기다리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네네. 그럼 불러보죠. 네. 청주 나와주세요. 네, 청주입니다. 네, 춘천 나와주세요. 네, 네 춘천입니다. 네네. 말씀 나눠주시죠. 말씀 나누시죠. 지금 춘천에 안녕하세요. 조카 되시는 최석순 씨가 진기범 씨 외삼촌을 찾는 방송을 오늘 새벽에 하셨는데 두 분이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진기범 씨세요? 예. 예. 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명학이죠. 네. 매형 이름 아세요? 최원복. 네. 그분들이 어디 사셨어요? 내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예. 그냥 반들이 사셨을 때는 네. 홍천군 서면 두미리. 예, 예, 예. 예? 네. 그리고 그냥 반의 본가가 강 건너죠. 네, 네. 그렇죠. 네. 예. 맞으시나 봐요. 네. 맞아요. 지금 저 누님 되시는 진명학 씨하고 매형 사진을 들고 나오셨거든요.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아주 오래전에 찍은 흑백 사진인데요. 진기범 씨 어떻게 예. 좀 알아보시겠습니까? 이게 누님하고 매형 사진인데요. 다 하도 오래돼서요. 잘 모르겠어요. 네, 두 분 사연은 뭐 정확한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내가 있는 데가 네. 청주예요. 네. 청주고 지금 어디 있죠? 저는 춘천에 있어요. 춘천이요? 네. 그러면은 내가 좀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못 가겠는데. 네, 저 춘천에 계신 조카분이 아무래도 삼촌 찾아가셔야 되겠지요. 네, 춘천하고 청주하고 연계를 해서 또 서로 만나실 수 있도록 주선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근데 춘천하고 청주하고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그저 꺼니 많죠? 네, 예. 서로 그럼 청주 계신 분하고 춘천 계신 분하고 만나시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네, 네. 멈춰주시고요. 지금 뭐 저희 이산가족을 찾는다는 네. 이 뉴스는 정말 세계적인 빅뉴스가 아닌가 싶고 모든 네. 분들의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네. 이 스튜디오에 지금 세계적인 만화가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네, 이분의 그 만화가 하시라고, 세계적으로 네. 많이 네. 그 보도가 되고 있고 네. 또 시사성도 있고 해서 말이죠. 네. 이분이 우리 스튜디오를 보시면서 네.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또 어떻게 네. 정말 만화로 그려주실 건지 네. 잠깐 좀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Yes, Mr. Louis, would you tell us of your impression after visiting this campaign in our studio, and what kind of cartoon would you come up with after seeing this? Well, first of all, the impression is very dramatic, but it's even more dramatic in these days with the Russian incident. You have these two absolute contrasts, the so inhumane Soviet act, shooting civilians and as we heard about children being found in the ocean, it's so terrible. On the other hand, you have such a fantastic, humane approach
where so much effort is being put in uniting families who were lost such a long time ago. So the contrast is even stronger much now than before. I think that this program should be shown to the entire world also in a way, to make the world understand what's happening here, the tragedy of Korea. And we do see it in Japan, but we should see it also in America and in Europe. 지금 저 이분이 받으신 인상은 너무 저 그 극적이고요. 또 이 지금 소련 그 만행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우리가 하려는 그 인도주의적인 그 목적이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금 이 이 운동이 좀 세계의 소개를 더 많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떻습니까? 저 이분이 저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무슨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분의 그 뭐 만화라든가 만화 평론이 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yeah, yeah. 말씀하셨죠. Yeah. I understand the your cartoon is being published in two newspapers, Dongha Ilbo and Korea Herald. In Korea, two newspapers, mm-hmm. right? Which are the Herald and the Dongha Ilbo. Yes. 근데 다른 세계 여러 곳에 and as well as other newspapers worldwide, I believe. Yes, in 400 other newspapers. 네, 한 400여 저 신문에 연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난해에는 코리아 헤럴드하고 동아일보에 네, 지금 네, 한국에서는 아, 그렇게 네. 연재되고 네. 있습니다. 아주 저 귀한 손님이 오셨군요. 네, you're very important guest to us. 같이 있는 계신 분은 아드님인가 네. 보죠? 네. 어우, 아주 Barry라는 저 아드님, 스탠퍼드 대학에서 지금 경제학을 네. 법학을 공부하고 계시던데. 네. 젊은 분이 우리 저희 한국의 이상 가족 찾길 보고서 어떤 느낌 가지셨는지 모르겠네요. Barry, would you tell us of your impression after seeing this campaign? Well, I think that everyone would normal human being would feel sympathy for a lost family member and certainly is very humane gesture. Very important. 네,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굉장히 동정이 많이 간다 그런다. 이것도 네.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 네, 시사 만화 평론가, 세계적인 만화 평론가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그리는 선 하나로 세계인들이 같이 공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 많은 걸 느끼시고 우리의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주의적인 이 장면이 세계에 많이 또 더 많은 분이 아실 수 있도록 좋은 그림을 통해서 좀 해주십사는 당부 말씀도 좀 네. 해주시면 좋겠어요. She wishes every success in drawing more pictures that could make other feel, make other people feel about your work by just looking at one picture. Thank you very much. It's a very clever remark. 네. But they have to remember that you are doing the important work.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또 가족들 사연을 또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죠.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저 잠시 후에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여기 지금 또 한 가족이 만나셨는데요. 전화 받고 밤새서 잠도 못 자서 나. 제가 부족해서 여기가 봐요. 죽었어요. 아이들 다 어떻게 됐니? 막내만 하나 왔어요. 여기 왔어? 네. 이쪽으로 나오세요. 같이 오신 분 어디 계세요? 하나도 안 나왔지, 다. 어? 나 여기 홀에도 여기 왔더랬어. 와가지고 해가지고 못 찾고 그냥 언니도 방송했어요? 그럼 다 접수하고 친언니 그, 동생이세요? 우리 큰아버지 딸이에요. 아 사촌으로 네. 네네 너 신랑 다 잘 있니? 어쩌면 그렇게 그냥 소식이게 끊어지고 이렇게 놀겄니? 그렇게 예쁘다는 그렇게 늙어져 왜 이렇게 늙어져 네, 큰 집 언니와 작은 집 동생이 만나셨는데 세월이 흘렀으니 이제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왜 이렇게 늙었니 그 곱던 얼굴이 늙었니 하셨는데요. 고향이 어디신데요? 하늘도 늙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동생 되시는 분이 방송을 하신 걸 보시고 언니가 오신 건가요? 네. 다른 가족들도 찾으셨어요? 못 찾았어요. 네, 네. 오빠하고 언니가 있거든요. 네. 소식이 없어요. 세상에 식구가 다 없어지고 이거 얼마나 네, 다른 식구는 모두 소식을 모르고 이제 단둘이만 만나시고 단둘이만 남으셨다고요. 네, 계속 말씀을 나누세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방송 가서 네. 내가 얼마나 손석희 씨,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가족을 찾으신다는 방송을 하신 김덕희 씨가 아무래도 내 사촌 동생인 것 같아요 하고 지금 부산에 나와 계신 분이 계십니다. 연결을 해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산 방송 나와주세요. 네, 부산입니다. 부산에는 네. 지금 김덕순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서울의 김덕희 씨거든요. 네. 서로 좀 말씀을 나눠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기요, 여기 사진을 갖고 나왔는데요. 네. 좀 보셔요. 네. 이 사진이 누구 사진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이요? 이쪽에 네. 계시는 분이요? 네. 큰엄마시고 여기가 덕수 오빠예요. 가운데 계신 분이요. 네. 그리고 할머니시고요. 네, 우리 엄마고 오빠고요. 네. 저고요. 그런데요. 오빠를 보시면 아시겠어요? 지금 조금 사진이 멀리 보여서 말이죠. 보이네요. 네, 조금만 여기, 네. 그럼 여기 가져 나온 사진을 보세요, 요거. 사진을 지금 복사를 해 갖고 나오셨는데 이 사진은 누구 사진입니까? 오빠 사진이에요, 그게요. 이 사진도 조금 그러면 서로 그 부모님 성함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좀 확인을 해 보시죠. 그러면 여보세요. 큰아버지 성함은요? 김동희이시고요. 예. 오빠는요 네. 김덕수시고요 네. 고모가 둘 있고요 네. 작은 아버지가 둘 있어요 오남매예요 형제는 그러면 큰 고모가요 네 저 일본에 가서 살았지요 해방 전에 네. 해방 전에 저 일본에 가서 고모가 살고 고모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언니가 갔지요 고모가요 지금 예. 일본에 있어요 맞아요 일본에 해방 전에 갔지요 네 거기서 사시다가요. 엄마가 살기시다 그래서요 네. 서울에 올라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외가가 어디시라고요? 외가가요 청도 네 청도고 네 그러니까 저 우리 큰오빠가요 네 해방 전에 그러니까 이보기에 가서 살았어요 네. 네 지금 또 공개홀에서 또 한 분이 네, 전화로 KBS로 오빠를 오세요. 확인하시고 오빠 빨리 오세요 빨리 오시 하셨는데요 네 곧장 네, 오세요 네 축하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오빠 네. 얼른 오세요 그럼 빨리 오세요 네 난 그래서 오빠가 왜 안 찾나 했어요 네, 그나야 그럼 빨리 오세요. 네. 네, 오빠를 만나신 분 지금 빨리 오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김덕희 씨하고 또 사촌 언니 되시는 분하고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보세요. 여보세요. 근데요. 예. 저 이북에 계시다가요. 네. 일본에 가서 사셨어요. 예, 일본으로 갔어요. 네. 예. 그래서 저... 지금 오빠를 찾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일본에 나도 계시... 지금 오빠를 찾으려고요. 네. 저희 부산 KBS다가 사천 지금 몇 번에 받아놓고 차례가 안 돼서 있는데 네. 오늘 아침에 저 방송을 하대요. 네. 두 분 말씀 나눠보시니까 지금 틀림없으세요? 네. 어떠세요? 그럼 저 사천 오빠 김덕수가 우리 오빠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하고는 언제 헤어졌어요? 저가 어렸을 때 헤어졌죠. 몇 살쯤 됐어요? 6.25 전에 헤어졌죠. 그렇죠. 6.25 네. 전에 헤어졌죠. 네. 나도 네. 지금 근데 그 오빠를 찾으려고요. 네, 부산 오빠 방송. 밑에 저 덕순이 부산 네, 방송입니다. 네, 지금 서로 말씀 나눠 보시니까요. 확인이 되신 네, 거 맞죠? 네, 가족 관계가 지금 틀림없이 맞으시는군요. 네.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축하의 박수를 좀 보내 주시고. 이리 올라오시죠. 네, 만나게 해 드릴게요. 저희가 또 전화를 연결해서 다시 또 만나게 해 드릴게요. 네, 부산 방송. 네, 부산 네, 부산입니다. 네네. 지금 여기서 자매간이 서로 확인을 하셨는데 네. 지금 방금 맞다고 확인이 되셨어요. 인천에서 네. 염전을 부모님이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네. 자, 네, 말씀 좀 해주셔야 돼요. 지금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지금 옆에 언니 되시는 분은 말이죠. 자기 성이 박금자 씨라고 했는데 네. 지금 동생을 만나는 순간에 성이 최 씨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 네. 네. 다시 한번 저 어떻게 해서 헤어지셨어요? 네? 헤어지실 때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누가? 언니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진주에서 이제 거기 역정역 안에 내렸다가 이제 부산역 그냥 올라왔어요. 부산은 이제 그 언니 집에 이제 요 시집을 왔거든요. 시집을 와갖고 이제 요 애기 봐주리 끄는 데 와갖고는 그 집에 계속 안 있고 이제 누한테 꼬이갖고 이제 나와 계속 혼자 돌아다니는 그래갖고 네.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해가 여기서 산다. 같은 부산에 계시면서도 서로 모르셨군요. 네. 지금 동생. 어머니가 살아계시나요? 동생 되시는 거죠? 네, 엄마만 계십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아, 어머니도 찾아계시게 됐네요. 그렇죠? 다른 형제들은요? 부산이 금방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만나신 셈이겠네요? 네. 자, 동생 네. 얼굴 좀 들어가 주시겠습니다. 서울서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에 귀한 손님이 오시죠. 아, 그렇죠. 네. 아유,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좀 있으면 도착하시는데. 네, 하시모 왕국의 후세인 1세 국왕패와 내외분이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잠시 후에 그 김포공항으로 카메라와 마이크 넘겨서 중계방송 네. 환영식이랑을 중계방송 그렇죠. 해드리고요. 네. 이 연속특별 생방송 중계방송이 끝난 후에 다시 또 계속되겠습니다. 네, 온 국민이 같이 귀한 손님 환영을 해야겠죠. 네. 네.